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물들어서 더 예쁜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1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20%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오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손잡고 가시면 조금은 더 착한 가격으로 또 품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핑크 페퍼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완전히 묵어져서 묵은둥이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직은 물은 안 들었지만 그 대신 가격은 착하게 군생으로 풍성한 군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3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인브리카타가 요즘 많이 나오죠. 인브리카타 금이 더 유명한데 요즘 인브리카타도 이렇게 예쁘게 얼굴 많이 굳혀졌죠. 적심 군생인지 그거는 표시는 안 나는데요. 적심 군생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얼굴 작게 군생이라서 얼굴이 작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오, 인브리카타는 묵은둥이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묵어지면은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군생으로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작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도 3만원 합니다. 집시가 이렇게 15cm 불분에서 그다랗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집시가 15,000원에 들어져 있네요. 목대는 이 정도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두수는 큰 아이들은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포트마다 달라요. 두수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도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수는 더 많은 아이들,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5,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흑조는 여기 모종포대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게 요 끝라인 쪽이 조금 특별하죠. 손톱이. 흑조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흑색깔로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런 모습이고 아담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있기는 하지만은 요 지금 두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구가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해서 크게 또 군생으로 한 번씩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이스 툴루트 금은 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 합니다. 골드코인 염자. 골드코인 염자는 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너무너무 예쁘죠? 그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서 골드코인인 것 같고요. 탑레드 염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12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연지곤지가 이렇게 대품이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요 풀분을 보면은 한 20cm 정도 되는 풀분에 두수는 아주 많이 있고요. 요렇게. 오, 멋있죠? 요게 한몸인지, 사장님 이거 한몸이에요? 요게 한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큰 군생? 요런 아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렇게 사두만 해도, 연지곤지는 사두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 이렇게 높게 되어져 있고요. 연지곤지 요 사두도 사두가 더 되네요. 오두도 돼 있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25,000원 합니다. 대부분 연지곤지가 외두나 아니면 이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굳혀졌어요. 작게 이렇게 굳혀졌어요. 햇빛이 가리니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예쁘죠? 연지곤지는 손톱 끝이 있는 데가 아주 연지곤지를 찍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 25,000원에 있습니다. 3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또 특별하게 되어져 있네요. 꼭 철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 멋있죠? 오, 2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25,000원. 오, 이거 너무 볼수록 멋있는데요? 예쁩니다.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네드 간도리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처음 보네요. 네드 간도리스는 많이 봤어도 네드 간도리스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16cm 풀분 요 정도 되는 아이의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생으로 철화가 풀렸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목대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아주 굳게 되어져 있고요. 레드 간도리스니까 빨간 톤으로 물이 들겠죠. 그래도 간도리스만의 요게 약간 브라운 톤, 뭐 특별한 이런 톤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보이시죠? 20cm는 넘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3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레드 간도리스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봅니다. 무지개 수빙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무지개 수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따로 수빙도 있는데 이거는 무지개 수빙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손톱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톱 있는 바로 밑에가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져 있네요. 오, 이런 모습이에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 아이는 많이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25,000원에 오, 15cm 요 지금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무지개 수빙이라는 아이 새로운 것도 찾으시면 요 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cm 풀분에 자구들을 품고 있습니다. 부다 템플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인데 요거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군생으로 위에가 지금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탑돌이로 원통으로 올라와서 위에를 이렇게 위에를 적심해서 이렇게 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네요. 대부분 이렇게 탑돌이로 하나로 올라오는데 요 아이는 위에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 예쁜데요. 요 아이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수영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 원에 들어져 있고요. 네티지아가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오, 빨갛게 물들을 요즘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네티지아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풍성합니다. 이 아이들 2만 원에 들어져 있어요. 예쁘죠? 오,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살짝 철화도 엮일까요? 턱시 퍼플이라는 아이거든요. 요 턱시 퍼플도 턱시판은 많이 봤어도 턱시 퍼플은 많이 못 보던 아이인데 노제트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엄마 몸에서 완전히 목두리 자구를 삥 둘러서 이렇게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군데는 비었네요.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를 하고 있고요. 퍼플이니까 나중에 더 진한 색감으로 핑크보다는 퍼플 색깔로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턱시 퍼플 25,000원에 있고요. 원종 크라바쯤이라는 아이예요. 원종이래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져서 조금 떼글떼글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목대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이 풀분에 한 18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원종 크라바츠 알사탕도 몸값이 있듯이 이런 아이들도 떼글떼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도 몸값이 있어요. 가격은 4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가 이 로코코는 수입을 했던 아이들인데 겨울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 뿌리를 내서 활착을 다 한 상태이고요. 많이 성장을 하고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판매가 다 되어지고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뿌리를 다 내린 아이예요. 이렇게 알사탕이나 아니면 크라바쯤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로코코도 많이 요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값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는 엄청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8,000원 하고요. 블루 엘프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면서 요 아이들도 세포트가 딱 남아져 있네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많이 성장을 하면서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두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되어진 아이들 2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 크라우스도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5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가 가격은 6만 원 합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죠. 버닝 라이트도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버닝 라이트는 이런 모습에 프릴도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2만 원에 있습니다. 엘리 몰리라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엘리 몰리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완전히 목대가 두꺼워서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다 농축돼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물은 요 정도, 이제 물은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되어져 있으니까 가을에 이제 또 물이 예쁘게 들겠죠. 이런 아이들 있어요. 가격은 6만 원에 있습니다. 레인보우션셋도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20cm 정도 이 풀분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있어요.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요거는 철화가 풀린 것처럼 뚜루루 이렇게 쭉 자구가 있어요. 5만 5천 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루비스타도 가격은 2만 원에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많이 굳혀져서 입장도 짧아졌고요. 다 굳혀진 아이들을 보여요. 이렇게 빨갛게 완전히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자구를 가진 아이들 2만 원에 있습니다. 핑크베라도 가격은 12,000원에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다 굳혀졌죠.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은 살짝 물이 고파합니다. 요런 아이들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2,000원에 굳혀져서 너무 예쁘죠.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화이트 엔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노를 좀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가 가격 2만 원에 있고요. 펄빈도 가격은 8천 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방울방울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가 완전히 많죠. 요 기본 풀분에 거의 가득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샤를로즈가 가격은 만 원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색감 엄청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죠. 하엽 정리하면 조금은 더 깔끔해질 것 같고요. 두수는 요 정도 4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 가격 만 원합니다. 엑시타조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엑시타조가 물들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손톱 끝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한엽식으로 이렇게 더 예쁜 모습을 합니다. 키스미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 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자구가 나와서 5두도 있습니다. 키스미 같은 경우에는 물들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 있고요. 키스미가 살짝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2두로 되어진 아이들. 2두는 확실하게 얼굴은 크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붉은 노을이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붉은 노을도 노제트 자체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두수는 조금 더 자구들이 나와서 있고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착한데요. 5,000원 합니다.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화이트 샤넬이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들어져 있네요. 화이트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겨울에 거의 다 하나쯤 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핫하게 많이 떴던 아이들인데 2만 원 했는데 이게 조금 작게 해서 가격은 14,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14,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요 아이들이 전에는 이제 기본 풀분에 꽉차 있었다 그러면 요 아이들은 꽉찬 것보다는 요 정도 입장 수는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는 요 풀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전에 거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조금 더 착한 거죠. 이 아이들이 있고요. 키우 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키우 아이도 이렇게 봉오리 형성을 해서 참 예쁘게 생겼네요. 색깔은 이렇게 진한 색감에 붉은 톤이 살짝 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키우 아이라는 아이 가격은 만 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빵을 베리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자구들이 요 아이들도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드 초콜릿이 요거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네요. 블랙베어도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다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 원 하고요. 휴비스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3두나 3두, 거의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섯 포트가 있는데요. 요즘 휴비스 이제 대품들이 또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요 휴비스가 물이 들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연지곤지 살짝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예쁜 휴비스 대품도 인기가 많은데 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뭐 연지곤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화이트팜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화이트팜 요런 아이들 철화가 나오면 더 좋은데요. 요 아이들 요즘 철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요 아이들 화이트팜 가격은 10,000원에 요 기본 풀분보다 살짝 작은 풀분에 있는데 아주 가득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이트팜 예, 군생은 요 아이가 하나 남아져 있네요. 군생은 지금 보면은 6두로 되어져 있을까요? 요 정도 되는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요거는 워터루라는 아이예요. 워터루는 가격은 3만 원 하거든요. 워터루가 요 자구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예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죠. 요런 아이도 3만 원 하고요. 흑진주도 한 포트 있는데요. 요 아이도 3만 원 합니다. 아유, 예쁘죠. 파이어필라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3두로 되어진 아이들 삼각형 3두입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파이어필라는 색감도 빨갛지만은 요 손톱 끝 쪽이 아주 진한 색감으로 매력 있는 아이들이에요. 킹커벨 가격은 6,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뒷부터 있네요. 마일드라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즘 요런 마일드라인처럼 이런 아이들이 인기가 좋은가 봐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요 아이들 트림노즈도 굳혀지면 이런 느낌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많더라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어주고 있거든요. 자구가 많이 나왔죠. 오,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많더라도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미니 황비황이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두포도 있는데요.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기본 풀분에 있고요. 크리스 페이트 뷰티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 정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7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충수는 이 정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조금 가격은 착하게 보입니다. 크리스 페이트 뷰티가 요 정도 충수가 생긴 아이들 조금 요 아이들보다는 살짝 더 굳혀진 느낌이 나죠. 이 아이들은 2만 원 하고요. 크리스 페이트 뷰티가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4두나 5두로 되어진 아이들은 가격은 4만 원 합니다. 아유, 요 아이 이쁜 거 좀 보세요. 핑크 플로리드 무난하게 잘 커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무난하게 잘 커주는 것 같은데 어우, 이거 자구일까요? 꽃일까요? 어머, 예쁘네요. 깜찍합니다. 오렌지 멀로 가격은 8,000원 합니다. 2두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백장미가 이렇게 군생으로 나왔어요. 요즘 제 백장미 큰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백장미가 완전히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휴밀리스도 가격은 12,000원에 이두나 이렇게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렇게 통통하게 많이 굳혀졌죠. 맑은 톤으로 바뀌어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서든벨은 이렇게 큽니다. 서든벨은 이렇게 더 분지를 한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서든벨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놓으셨네요. 두포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 합니다. 5만 원 하는데요. 요거가 더 풍성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오, 분갈이 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모나리는 이렇게 군생이, 커다란 군생이 있는데요. 오,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엄청 두껍네요. 목질화가 되어져 있죠. 묵은둥이에요. 고목나무 같아요, 고목나무. 요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5만 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센치라든가 뭐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살사 베르테 가격은 만 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들어져 있더라고요. 가격은 만 원에 착한 가격으로 들어져 있고요. 성형은 가격은 4천 원 합니다. 성형이 이렇게 큰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은 26,000원에 성형이 들어져 있고요. 미니 황비왕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게 빨간 포트에 있지만은 요 아이들은 자구를 아주 아주 잘 달아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착하게 나왔네요. 가격은 5,000원에 이렇게 외두에서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에쿠스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천대전송도 묵둥이에요. 이렇게 묵은둥이거든요. 이렇게 두수는 3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착합니다. 6,000원에 있고요. 햄노루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외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티피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24,000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큰 아이들이 있고요. 까멜리아가 가격은 3만 원에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큰 아이들이 있으면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까멜리아가 많이 가격은 내려온 것 같아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내려왔고요. 아직도 큰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몸값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평대성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